성익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출한 사람은 동료 여성 모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였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화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당시 회화과 수업에 참여한 누드 모델 4명 중 여성 모델 1명을 주목했습니다. 20대인 이 여성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두대중한 대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해 남성 모델과 감정 섞인 다툼을 벌였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피해 모델과 수업도 중 쉬는 시간에 휴식하는 공간을 놓고 말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여성 모델을 사흘간 매일 불러 조사했고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여성은 나체 사진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과거 활동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입건하고 제출하지 않은 휴대 전화를 찾아 물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피해 모델은 자신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워마드 회원 중 정도가 심한 두 명을 고소했고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